무슨 일이십니까? 축하합니다. 구여친 결혼식 깽판치라고 하는 거. 근데 때마침 제가 비번입니다. 완전 다행이지 않습니까?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제 질문 어려웠습니까? 윤명조 중이님. 제 대답은 어렵습니까? 소중사 스타일로 깽판 쳐봐야 여잔 헤어지길 잘했다고 생각하지 절대 후회할 리 없습니다. 근데 저랑 같이 가시면 밤새 후회하게 할 수 있습니다. 그런 뜻이었는데. 솔깃합니다.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. 일단 루미로부터 돌리십시오. 역시 걔가 남녀 사이 파토내는 거 전문이거든요. 근데 거래 조건이 뭔데요? 여기서부터는 내가 등장하죠. 아버지가 점찍어 나온 사회감이 댁내 중대장으로 온답니다. 내 육사 선배라는데 시진 중인가? 이미 왔습니다. 온 지 이틀 됐습니다. 빨리도 왔네. 아무튼 그 양반한테 나랑 사귄다고 얘기하면 됩니다. 유시진 중이가 싫습니까? 왜? 생긴 게 영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. 기생 오래비 같습니다. 협조? 협조. 이유가 마음에 듭니다. 제 전투복은 마음에 드십니까? 일부러 흰색으로 준비했지 말입니다. 이제 머리 풀고 힐 딱 신으면 저 겁나 예쁩니다. 신부보다 더. 어떻습니까? 그러니까 오늘 컨셉이 딱 알겠지 않습니까? 천여귀신입니까? 천사입니다. 가시죠. 그러니까 명주 아버님이 점찍은 사위감이 유대인님이란 말이에요? 네. 여기서 잠깐 기다려요.